과연 멧돼지를 때려잡은 사람의 사진은 무엇일지 초반트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멧돼지의 어금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11TB짜리 USB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보시면은 무려 11TB! 아, 11TB 탈모 치료제 개발했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부터 탈모 치료제가 개발이 됐고요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드립으로 올린 거거든요. 아예 그 화면 내려주세요. 알겠습니다 여러분들. 아 저희 구독자분들 락스타 공식 GTA6 베타 테스터 활동 후기 아 식스 어? 지금 여자친구가 자꾸 저한테 사랑한대요. 아이고 정말 어? 다음분 피규어 하나 장만했습니다. 어? 이게 허치기지. 이 정도는 돼야 저의 구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롤스로이스 환희의 여신상. 근데 받침대가 너무 커서 롤스로이스는 받침대일 뿐이고 이 조각상을 사기 위해서 그냥 롤스로이스를 산 거예요. 아 시청자들과 만남.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여기다 계시거든요. 8.85억 명. 아이고 감사합니다. 화성 도착했습니다. 이걸 성공해버렸어요. 하와와. 저는 마법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고. 나에겐 아주 많은 골드바와 실버바. 아 이거는 부자 인정. 렌즈 맞췄습니다. 눈이 침침해서 렌즈 하나 맞췄습니다. 여러분들 이게 드립이에요. 이런게 예? 눈 사이즈가 도대체 얼마나 큰거야 어? 어제 가져온 사촌형의 드론 세팅 존잘. 이게 허언증 되는데 세팅 존잘이 허언이에요? 불법 주정차 딱지 붙였습니다. 아 우주선에다가 주차 금지 딱지를 붙이신 분. 잠깐 세워놨는데 우주선 창문에 붙이고 가버리네요. 잘 안 떼지는데 핸드폰이 안 켜져요. 볼게요. 허언증 대회는 여기까지 보고요. 저는 이제부터 그 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.